봄동 겉절이를 요약해 보겠습니다. 먼저 봄동과 배를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. 그런 다음 고춧가루, 양조간장, 멸치액젓, 설탕, 식초, 매실청, 통깨, 참기름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. 양념은 많이 만들어 놓고 냉장고에 보관한 뒤 먹기 직전에 꺼내 무쳐 먹으면 좋아요. 봄동에 양념을 넣어 무치다가 배도 넣어 무쳐줍니다. 마지막으로 그릇에 예쁘게 담으면 봄동 겉절이가 완성됩니다.